어제 오전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0대 직원이 호기심에 자동 소화장치를 조작했다가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오자 주차관리요원들이 쓰러집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축합니다. 광주의 모 종합병원 지하 주차타워에 있는 소방가스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된 건 전 10시쯤입니다.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밑에서 가스가 샜대요. 지하에서. 철제로 된 주차타워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없애버리는 자동 소화시설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인 64살 정모 씨가 호기심에 수동 조작 버튼을 눌러 가스통 25개에서 이산화탄소 1,400kg이 한꺼번에 분사된 겁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 직원과 외래 환자까지 모두 7명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병원 지하 출입은 1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고 한때 환자들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가스가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전부 딱 폐쇄 조치했고요. 폐쇄 조치하고 환자들 환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한 뒤 정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